네, 한 주간의 이슈를 알아보는 위클리 투자 핫이슈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주식캐스터 연희님 모셨습니다. 연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연희님과 그렇다면 한 주간 어떤 이슈들이 있을지 함께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일단 실적 발표되는 기업들이 있고요. 그 뒤로도 보니까 소비 관련 종목들로 해서 미국 증시에서도 계속해서 실적 발표가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 있네요. 상당히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터닝 포인트가 좀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외에도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이라든지 금통위까지 이번 주에도 다양한 일정들을 저희가 좀 소화해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하나씩 좀 이야기 나눠볼게요. 먼저 오늘 이슈 보니까 30년 국채 선물 시장이 개장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이슈를 저희가 좀 포인트적으로 체크해 보면 될까요? 네, 오늘부터 이제 거래소에 새로운 만기의 국채 선물이 상장이 되는데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30년 국채 선물입니다. 이제 2008년에 10년물 국채 선물이 상장이 됐고, 이제 16년 만에 30년물 국채 선물이 상장이 되는데요. 16년 만에 왜 갑자기 30년물 국채 선물이 상장이 됐을까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투자자들의 장기 투자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초장기 국채 발행량 중에서 국고채 30년물의 비중이 한76% 정도를 차지한다고 해요. 그만큼 이제 장기 쪽으로 투자하시는 수요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첫 번째 이유로 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초장기 채권에 대한 헤지 수단이 기존에는 부족했습니다. 기존에는 3년, 5년, 10년 이렇게 단기 쪽에 국채 선물만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만약에 20년 이상의 초장기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에 대한 헤지 수단은 부족했거든요. 근데 오늘부터 이제 30년 국채 선물이 도입이 됨으로써 투자자들이 초장기 채권을 투자했을 때 위험 회피 수단이 또 하나 선택권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아무래도 새로운 상품이 출시가 되면 그 국채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은 당연한 이유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30년 국채 선물 시장이 개장을 하면서 국채 시장의 전체적인 활성화를 좀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세 가지 이유로 오늘부터 이제 30년물 국채 선물이 상장이 되는데요. 어찌됐건 상장이 되고 나서 시장에서 수요가 있을지 이런 것들이 좀 관건으로 꼽히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수요처를 우리는 이제 보험사 쪽을 꼽고 있습니다.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만기가 긴 상품들을 주로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존에 이제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채권 선도 거래라는 걸 통해서 이제 헤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30년물 국채 선물이 상장이 되면 또 하나의 헤지 수단이 추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라는 데 의의가 있고요. 하지만 기존의 채권 선도 거래에 대한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테고 또 오늘 상장하는 국채 30년물 선물에 대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보험사가 바로 이쪽으로 수요가 넘어갈지 이거는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과연 30년 국채 선물 시장 여기서 수요가 또 얼마나 발생하게 될지 저희가 앞으로 또 지켜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일정 가운데 보니까요, 또 CS윈드 실적 발표가 오늘이더라고요. 조금 전에 체크해 보니까 아직 나오지는 않은 것 같은데 주가가 약간 심상치가 않습니다. 좀 하락전환한 느낌이 좀 있는데 실적이 어떻게 나오게 될지 신재생 에너지 종목들은 또 미국 대선이랑도 맞아요. 밀접한 연관이 좀 있어가지고요. 어떤 포인트 볼까요? 네, 아무래도 바이든 vs 트럼프 이렇게 대응하는 산업에 대한 투자는 약간은 좀 어렵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풍력, 태양광 같은 그렇죠. 신재생 에너지 쪽 투자를 좀 어려워하실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신재생 에너지는 미래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앞으로는 대체 에너지 수요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성장성이 분명한 산업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당장의 관점으로 본다면 어찌됐건 친환경 정책 자체를 좋아하지 않은 트럼프가 11월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이제 투자를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럼 과연 이 트럼프가 과연 신재생 에너지라는 관련주의 변수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 트럼프의 재임 기간으로 한번 돌아가서 관련 주가를 좀 살펴보면 될것 같은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래프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글로벌 1위 풍력 업체가 베스타스라는 그렇죠. 기업이잖아요. 이 베스타스의 이제 주가, 트럼프 재임 기간 동안의 주가 흐름인데요. 2017년부터 20년까지의 주가 흐름을 이렇게 살펴보면 17년부터 18년까지의 주가는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심지어 이제 2018년에 굉장히 주가가 많이 떨어져 그렇겠네요.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19년부터 20년부터 이제 갑자기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이렇게 멀리서 놓고 봤을 때는 아, 트럼프가 이제 집권을 하고
그때는 떨어졌다가 임기 말에는 다시 상승하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래프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뒷면에 약간 파란 색깔, 회색깔 그래프, 막대 그래프 보이시죠? 네네. 이 막대 그래프가 의미하는 게 그 풍력 설치 대수를 의미합니다. 설치 대수를 보니까 2019년, 20년에 갑자기 그 설치 대수가 늘어난 걸 확인을 네.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바마가 입법화한 5년간의 풍력에 대한 보조금이 이때부터 이제 투입이 되기 시작하면서 19년, 20년 풍력 설치 대수가 많이 늘어났고 이에 따라서 주가도 같이 상승하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력 업체의 주가는요 특정한 정책이나 뭐 트럼프 때문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이 풍력 설치량에 따라서 주가가 조금 더 민감하게 움직인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히려 대선에 대한 영향보다는 이 풍력의 설치량, 그러니까 본업에 대한 중요성이 조금 더 강조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그렇지만 어쨌든간 이 풍력 설치량이 늘어날 수 있는 게 또 보조금을 받고 이렇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말 당선이 돼서 IRA와 관련된 법안들을 좀 백지화시킨다면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말을 직설적으로 하잖아요. 네. 아, 뭐 전기차를 아예 다 없애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좀 직설적으로 말을 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IRA 법안 자체를 전면 무력화하고 백지화시키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우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백지화는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IRA 그 법안에 들어간 예산 투입된 비용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 예산이 투입되면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고용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면 트럼프가 그러면 이거를 다 반대하면서 맞서 싸워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약간 현실적으로 백지화 자체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트럼프가 이제 일기 집행을 했을 때, 집권을 했을 때 그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쪽에 예산을 투입했던 정책이 있었거든요. 이거를 무력화시키려고 했지만 이미 한 번에 실패를 했었던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약간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IRA 백지화는 좀 불가능하다. 다만 예산은 조금 삭감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당장은 이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트럼프라는 정치적인 이슈보다는 금리 쪽에 우리가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렇다면 다시 CS윈드의 실적으로 돌아와서 CS윈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블라트홀딩스라는 기업을 인수했던 바가 있고요. 또 베스타스에 대한 수주 증가로 인해서 올해 2024년의 경우에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2023년보다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방금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은 정치적인 이슈보다는 오히려 금리가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어쨌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그 제한적인 폭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올해는 작년보다 나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트럼프 이슈로 지금 하락하고 있는 주가 상황은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아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CS윈드 오늘 또 실적이 발표되는 기업이기도 한데 실적과 더불어서 앞으로의 흐름들 또 대선으로 인해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밀리게 된다면 오히려 다른 부분에서는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음으로 일정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내일은 또 중국의 LPR 금리 발표가 있네요. 네. 지금 중국 증시 좀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를 수 있을까요, LPR 금리? 네, LPR 금리 매주마다 이제 이슈를 같이 네. 다루고 있는데요. 일단 아시는 것처럼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지금 중국 정부에서는 중국 경제라든가 증시 자체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양 카드를 내놓고 있습니다. 뭐 유동성도 많이 공급을 하고 있고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죠. 지준율도 크게 인하한 폭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덕분에 지금 중국 증시로 외국인 투자자가 다시 돌아오고 있다. 이런 흐름도 보여지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지난 1월에 신규 대출이 전달에 비해서 4배 정도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중국에서 어떤 부양카드를 꺼낸 게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부양책은 약간 부족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민은행에서 LPR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실리고 있는데요. 원래는 이제 MLF 금리가 먼저 발표가 되고 이제 동결되면 같이 가는 그렇죠. 흐름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에 MLF 금리가 이제 동결이 역시
똑같이 동결이 됐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단독으로 LPR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기대가 실리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로 같이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일정까지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의 핵심 포인트라고 하면 아무래도 수요일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너무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 있어서 안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정말 반도체도 그렇고요. AI에 대한 수요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좀 측정을 할 수 있을 만한 일인데 이거랑 더불어서 또 FOMC 의사로까지 같이 공개가 되는 날이에요. 일단 지난 FOMC 1일에 끝났었을 때 그 이후에 파월 의장이 딱히 금리나 이런 발언은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다만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하강할 수 있는 지표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게 중요하다라고 발언을 했었는데요. 근데 우리 지난주에 미국 증시에서 굉장히 큰 변수가 있었죠. CPI랑 PPI 지수가 시장 예상보다 굉장히 높게 나오면서 또다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한 발 늦추는 그런 포인트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1일에 FOMC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수요일에 공개되는 일정 좀 중요하게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FOMC 의사로 공개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엔비디아 실적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엔비디아 주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지만 2024년 지금 두 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주가가 40% 이상 오르면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실적이 잘 나온다면 AI 붐에 대한 그 기대감이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어찌됐건 엔비디아의 제품들은 굉장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라고 꼽을 수 있는 게 중국발 수출 제한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이번에 실적 역시나 잘 나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번 실적이 가이던스보다 높게 나온다면 AI나 관련된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조금 더 이어질 예정인데 또 이제 한편으로는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작년부터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725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더 오를까에 대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IB들은 더 오를 것이 다에 조금 더 베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골드만삭스랑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최근에 800달러로 상향한 바 있고요. 특히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최근에 엔비디아와 관련해서 보고서를 냈는데 만약에 이번 엔비디아 실적이 잘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엔비디아의 잘못이 아니라 공급이 못 따라갔다. 라고 보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아도 엔비디아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못 따라가서 실적이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해서 목표가 상위 리포트도 있는 상황이고 일각에서는 1000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으니까요. 일단은 이 딱 한 주의 중간인 수요일에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된다는 점 꼭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일정 보겠습니다. 수요일 날 보니까요, 사실 엔비디아 실적 이런 것들이 있지만, 보니까 NCT WISH 대비 약간은 좀, 온도차가 좀 있어 보이는데, 좀 가볍게 얘기를 또 해볼게요. NCT도 WISH도 데뷔를 하고, 그리고 금요일에는 트와이스 컴백 일정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말씀해 주셔서 처음 알기는 했는데, 그러면 또 엔터주들 좀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네, 이제 컴백 일정을 그냥 가져온 건 아니고, 이제 엔터주를 잠깐 같이 살펴보자라는 의미에서 일정에 한번 넣어 봤는데요. 아시는 것 처럼 올해가 되고 엔터주들이 굉장히 지지부진하다는 거를 아실 것 같아요. 엔터주의 지지부진한 이유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음반 판매 시장이 지금 둔화됐다. 피크아웃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돌들의 활동 횟수가 전년 대비 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점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JYP라던가 YG의 경우에는 자사주를 매입하는 이슈도 있었지만 다른 저PBR 종목으로 좀 수급이 쏠리면서 이에 대한 효과는 크게 누리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엔터주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에 대해서 좀 제가 찾아보니까 대신증권에서는 엔터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점 매수 구간이 형성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음반 판매량 같은 경우에는 기대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그거에 대한 주가가 지금 이렇게 반영이 된 거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공연이라던가 MD 부분에 대한 실적은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는 공연을 갈 수가 없으니까 음반을 구매하는 게 팬들의 주요 소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도 풀리고 문화활동이 많이 늘어나면서 굿즈라던가 여러 가지 기획상품들을 더 많이 지출하게 되는데요. 그쪽에 대한 부분은 아직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지지부진한 주가는 지금 저점 매수의 기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엔터주들 좀 모멘텀을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을지, 이번 주에 또 관련해서 이런 가수들의 컴백 일정이라든지 또 새롭게 출시하는 그런 아이돌들이 있으니까요.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럼 한 주간의 이슈들 대부분 좀 체크를 해본 것 같습니다. 금요일까지 또 신규 상장하는 기업들도 좀 있어가지고요. 이런 부분들도 함께 체크를 해주시면 될것 같네요. 네, 다음으로 그러면 정책 관련된 이슈 함께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또 출산 지원금이 좀 핫이슈예요. 이거에 대해서 정말 1억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요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막 정책들을 내놓고 있고 또 이제 기업들도 여러 가지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보통은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평가하는 거는 이걸로는 근본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좀 반응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이번에 부영그룹에서 굉장히 화끈하게 아이를 낳은 직원에게 1억 원을 지급하면서 비상장사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부영그룹을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기업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핫이슈 기업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1억 원을 지급한다라는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이게 또 세금에 대한 문제가 있거든요. 이제 맞아요. 1억 원을 근로소득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 내 연봉에 1억 원이 함께 합산이 되면서 누진세율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내야 됩니다. 그렇겠죠. 만약에 내가 연봉이 8천이고 1억을 받으면 4,8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억을 받아도 그 효과가 좀 반감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용그룹에서는 이거를 근로소득으로 지급을 하지 않고 증여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증여 같은 경우에는 10%의 증여세율만 내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직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또 회사 입장에서는 증여를 하게 되면 법인세를 차감받지 못하거든요. 이런 이유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이런 세법을 좀 개선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출산 지원금 자체는 증여로 줄 수는 없고 원칙적으로는 근로소득으로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부에서 바꿀 수는 없을 것 같고 예상을 하는 방법은 뭐 비과세에 대한 한도를 늘려내거나 아니면은 분할과세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세부담을 낮추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10월 초에 발표가 된다니까 그런 것도 함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부영그룹이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고 이런 표현들을 네. 하고 있는데 이렇게 뭐 출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정책들이 좀 선순환 구조가 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출산 지원금에 대한 이야기들 최근에 또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정말 실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혜택을 좀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최근에 또 기사가 나오면서 좀 화두가 됐던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내용들도 저희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네, 연인님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위클리 투자 핫이슈 시간에서 이번 주에는 어떤 이슈들을 집중적으로 봐야 될지 함께 조명해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일단 오늘만 하더라도 CS윈드 실적 발표도 있고요. 그 외에도 내일은 중국의 금리 결정. 그 외에도 이 수요일에 엔비디아 실적이나 FOMC 의사로까지도 밝혀지니까요. 이번 주도 좀 주초반에 잘 이슈들 체크하셔가지고 주 후반까지 성공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남은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